특종은 기존의 어떤 장르적인 클리셰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면서 관객들에게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형식의 스릴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비틀기와 장르적인 어떤 색채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뒤섞여 있는 엔터테이닝한 지점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타야마 신조 감독의 전 작품 다 본 것 같고요. 방황하는 칼날의 리메이크 작품을 처음 보게 되고 그 작품으로 되게 신조 감독님의 팬이 된 것 같아요. 데뷔작부터 작가로서의 어떤 완성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첫 작품에서부터 이 감독님의 어떤 개성이나 비전 같은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감독님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네필드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영화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되게 귀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아시아의 영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감독이 나타난 것은 많은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감독의 비교적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종이라는 작품을 처음부터 팔로잉해 가는 것도 사실은 너무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이제 극장에서 뭐 볼만한 영화가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誰地名手配犯山内照美警視庁は連続死体遺棄殺人事件として何てこら携帯出てきてんねやめようや殺されてまうで。お父ちゃんどこや。殺したんか。